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규 가입했을 때 확인서류라는 거를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돼요. 왜 제출해야 되냐 했더니 처음에 자격이 어떻게 됐어요? 소득, 근로소득이라든가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농어민이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서류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1인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신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요? 농어민, 자산형 지원금 수령한 고객이라든가 청년형, 그죠? 중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야 되는 분. 차감해야지 내가 청년형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신탁형 할 경우에 당연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도 들을 겸 인터넷보다는 직접 영업점 가서 한번 여러분이 가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소득 금액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 확인 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홈택스라든가 아니면 세무서 가서 여러분이 발급하시면 돼요. 근데 증명 신청일이 7월 1일이냐 그 이전이냐, 그죠? 7월 1일 이후냐 6월 30일 이전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홈택스의 업데이트, 홈택스든 세무서든 내 자료가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7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일에 전년도 가세기간에 총급여라든가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6월 30일 이전에는, 그죠? 왜냐하면 작년 거 같은 경우에 신고를 언제 앉아 있어요? 올해? 작년 거는 올해 5월이나 6월 돼야지 여러분이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5월 이 원칙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은 6월에도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6월이 지나야지 국세청에서도 데이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 이전이라면 작년 거는 아직 안 돼요. 그러면 작년 전, 그죠? 직전 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되는 건 7월 1일 이후고 6월 30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그죠?의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전년도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전년도까지 하고 작년도 거는 어떻게요? 작년도 거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그죠?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6월 30일 이전이라면 전년도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고 전년도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그죠?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홈택스 한번 볼까요? 홈택스 들어가시면요, 여러분이 공인인증으로 해서 로그인하시고 그 민원증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원증명 중에서 민원증명 발급 신청이 난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소득확인 증명서 중에서도 콕 찍어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선택해가지고 이제 근로소득이든지 사업소득이든지 해서 발급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여러분이 발급받으실 때는 이 순서로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신탁형 있고 1임형 있는데 처음에 내가 신탁하려 해서 처음에는 1임 하려고 했어. 하지만 나 그거 바꾸고 싶어. 그죠?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ISA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신탁형하고 1임형 IS 간에 변경 가능해요. 그리고 가입 금융기관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때까지 해놨는데 이거 가입하고 나고 나면 그 전 거는 그 전의 손익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계좌 이전 전 비과세라든가 손익통산 등 세세형 등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해지 수수료라든가 기타 업무 처리 수수료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 여기 5천만 원만 안 끄고 나머지 안 된다. 100% 전체가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아 좋아 그렇죠 뭐 계좌에 넣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나중에 비과세 관련해서 분리과세 관련해서 세제 혜택도 받겠어 그렇죠 좋죠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왠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건데 기대감 가지기 전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여러분이 유지를 해야 돼. 뭐 하지 마라?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하지 않아야지 혜택 줄게라는 겁니다. 원칙이 5년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서민형, 농어민, 청년, 자산 같은 경우에 사산형 같은 경우 3년만 의무가 있대요. 그치? 그때 혜택은 5년까지 주는데 일단은 해지해가지고 페널티 주는 거는 3년이래요. 그러면 서민형은 뭐냐고 했더니요. 직장 가세 기간 총 급여가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그리고 직장 가세 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자, 이런 분들은 서민형.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것 중에서 3년치 있을 거고 그중에 직장 봤을 때 여기 해당되면 나는 서민형. 나는 그럼 3년. 의무 기간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 가세 기간 종합소득 중에서 3,500만 원 이하이신 농어민 같은 경우, 농어민 분들은요, 이제 같은은 아니에요. 농어민 분들은 3년이고요. 청년은요, 만 15세에서 만 29세 이하가 청년이래요. 그죠? 요즘에는 뭐 서른 이제 유치 40 넘는 청년도 많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국가가 볼 때는 그죠? 만 15세에서 만 29세까지의 이하의 청년이에요. 근데 내가 30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군대 갔다 오는 기간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빼겠대요. 빼가지고 15세에서 29세로 봐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청년형이 돼서 3년만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산형이라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자산형이라고 해서 3년만 의무를 다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뭐라고요? 해지하면 안 돼요. 해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해지를 하게 되죠. 의무 가입 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좋은 거는 또 그러면 내가 완전히 묶여버리잖아요. 내가 3년이나 5년 동안 완전히 묶여버리네? 하지만 여러분 저축기간 중에 납입 원금요. 내가 수익 붙은 거 말고요. 수익으로 붙은 거 말고 원금은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추징하지 않아요. 그죠? 추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딱 해지를 안 하고 납입 그죠? 만료, 계약기간 만료 일정에 납입 원금을 초과해서 내가 만약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해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거는 일단 내가 해지하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내 기간 동안에, 의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납입 금액을 초과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출하게 되면 그것도 해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납입금액보다 인출을 언제 초과할 수 있지? 당연히 여러분이 잘하셔가지고 수익이 붙은 거죠. 3천만 원을 내가 납입을 했는데, 그죠? 입금을 했는데, 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3,5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3천만 원까지는 만약에 인출해도 괜찮은데, 인출했을 때 추징하지 않지만, 3,100만 원을 인출을 해버리면, 해지한 걸로 봐서 감면세액 추징당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돈을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정해놨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IS 계좌의 해지 전 6개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죠? 6개월 전 이내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죠? 요번에 홍수 되게 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재지변. 저축자가 퇴직을 하거나 사업장의 폐업이라든가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저축 취급 기간에 그죠? 영업이 정지됐어요. 영업이 인가나 허가가 취소됐어요. 해상 결의했어요. 그죠? 파산 선고받았어요. 그죠? 내가 해지하기 6개월 이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죠? 해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추징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해지하면서 나의 다른 그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개설해서 이전을 한다면 그죠?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기간 동안은 해지하거나 납입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러한 의무가 있으면 그죠? 책칙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되잖아요. 당근 어떤 걸까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부가세하고 분리과세인데 비과세는 얼마냐 했더니 자, 200만 원. 내가 그죠? 이제 수익이 생긴 거 손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거는 9.9%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9.9%의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금액 초과하는 거는 그냥 9.9%만 여러분이 부담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7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00만 원은 비과세 되는 거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9.9%만 부담하시면 끝. 이 소득 700은 합산되지도 않고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9.9%도 센데? 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자 같은 거 배당했을 때, 그죠? 15%니까, 거기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그죠? 14%니까요. 15.4%잖아요. 15.4% 대 9.9%.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다른, 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계좌가, 그쵸? 엄청난 진짜 그 히트를 친 거예요. 히트를 쳤는데, 거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비과세하는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던다든가 이렇지 않고, 전체가 다 비과세. 뭐, 이런 개념이었대요. 근데 저희는 200. 아, 근데 5년 동안 200은 너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가가, 그럼 400? 이라고 말했어요. 400 누구? 아무나 400 아니고 406호 서민형과 농어민 경우에는 400까지 비과세 그 400을 넘어가는 거는 9.9% 분리과세로 끝. 자 그러면 서민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요? 서민형 같은 경우 직전인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이제 3,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농어민은요? 자 농어민 중에서 그죠? 3,5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인 경우는 벌어들인 거에서 어떻게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9.9%의 분리과세.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전체가 다 비과세. 그리고 뭐 영원히 이거에 비한다면 너무 적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016년도에는 엄청나게 그죠 가입을 했다가 뚝 발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손해보는 게 어떠냐면 이렇게 발길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해주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이 단점 중에서도 증권사마다 뭐 살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제각기고 수수료도 제각.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매력, 여기 관련 AISA, 그 ISA에 대한 매력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셨나 봐요. 인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내가 개정해서 풀어줄게 라는 게 많아요. 그치?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개정안 한번 보시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가 많아지고 된다면 이 공급자들도 많은 좋은 상품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으시니까 우리 계정을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계정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현행은 그죠? 200만 원 비과세 초과되는 거는 9.9% 분리과세 그리고 서민형과 농어민 같은 경우 400만 원 비과세구나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매력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계좌 안에 들어있는 수익하고, 그죠? 내가 벌어 수익, 그 다음에 손실도,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손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손익이 통산,
그죠? 합산, 퉁 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에 빠른 날로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만료일 또는, 그죠? 계약 해지일 중에 빠른 날로. 근데 만료되고 난 뒤에도 나가 해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둘 중에 빠른 날로 정산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정산 들어가서 그 ISA 계좌 안에 금융상품 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가세. 어떻게? 200 또는 400은 비과세, 나머지는 9.9% 분리과세.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예금에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아, 여기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100이라고 해. 1000이라고 해. 1000원. 1000이라고 할게요. 1000원. 그렇죠. 근데 1000원은 너무 적은가? 1000만 원으로 할까요, 여러분? 그죠? 1000만 원. 그럼 이자 소득이 이제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펀드로 했더니, 이런 펀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당소득하고, 그죠? 이제 배당소득으로 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그리고 채권 매매 관련해서는 차손이 차익하고, 그죠? 손실이나 이익 다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궁극적으로, 내 결론적으로 뭐다? 300만 원이 만약에 손실이다. 라고 하면, 일반 계좌였다. 따로따로, 그죠? ISA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 펀드? 이거는 그냥, 그죠? 여러분, 없는 거고, 그죠? 예금. 천에 대해서 전체가 다, 그죠? 여러분이 15.4% 가세 될 거예요. 천에 대해서 15.4% 가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았어요. 어떤 바구니? ISA라는 바구니에 담았더니, 손익, 그죠? 손익이 통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의 그죠? 손익은 얼마냐 했더니 700. 그 중에서 200은 비과세. 500에 관련해서만 9.9% 분리과세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매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ISA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입 조건이라든가 의무 기간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뭐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볼게요. 장점. 방금 보셨죠?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더라. 그래서 그죠? 순이익이 줄어. 내 마이너스 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이너스 난 거를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 비과세 초과되는 거는 제가 분리과세 9.9% 분리과세라 했는데 요 금액이 분리과세되는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는 말씀 안 드렸죠. 그럼 내가 1억에 그죠 1억에 만약에 손익이 생겨서 이익이 생겼다 라고 하면 1억에서 얼마 빼고 200만원이나 4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전체가 다 9.9%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율 분리과세에 한도가 없더라라고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그죠 손익을 불려 나간다면 내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적지만 분리과세되는 거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절세 효과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입 자격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입 자격을 보면 직전 3개년도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당해 연도에 신입사원으로서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거나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통 내가 가입할 때 아 맞다.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직전 연도 그치, 종합소득금액 내가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 초과되시는 분은 안 된다는 건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득금액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입 자격에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소득이 뭐 10억이라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도 ISA 계좌에 개설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이 계좌에 가입을 해서 많은 손익, 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저율 분리과세의 효과를 톡톡히 보시겠네요. 한번 보시고요. 요게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로운 상품 간 교체. 다른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좌, 상품을 바꿨을 때, 그죠? 그랬을 때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되는데, 이제
ISA 계좌 내에서는 자 이렇게 해지 개념이 아니고 상품과 교체가 가능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 내가 납입 원금에 한해서는 중도 인출 가능하더라.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납입 원금에 대해서 인출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여러분 주기로 목돈 마련하기 위한 주력 계좌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고요. 하나의 계좌로 통장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한 곳에 모으고 싶다. 한 바구니에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싶을 경우에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안도 있듯이 단점도 있죠.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예금은 괜찮아요. 예금은 괜찮죠. 하지만 내가 펀드나 이런 금융투자 상품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손실 볼 수도 있고 원금 손실 볼 수도 있고 예금자 보호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기가 되면 매도에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환금을 시켜가지고 손익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지 의무기간 5년이 되면 자 그때까지 벌어들인 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400만원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분리과세 할 거냐라는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가지고 싶다 하실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발길이 많았으나 뚝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 금융사나 뭐 은행 같은 증권사나 뭐 이런 쪽에서도 별로 관심을 많이 두진 않고 있어요. 현재로. 그러다 보니까 자 금융기관별로 매수 가능한 상품군도 달라요. 그래서 리츠가 여러분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도 달라요. 여러분 제가 수익률 따질 때 뭐 반드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율, 세금하고 수수료. 그죠? 요거 떼고 난 뒤 내가 받는 거니까 이렇게 수수료도 편차가 크다 보니까 다 따져보고 내가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고 지금 현재는 2021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몰제도, 그죠? 기간을 정해놓고 제도를 없애버린 이런 일몰제도가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부나 학생들, 무소득자들은 소득은 없지만 뭐 자금이 없나요? 중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려받은 금액을 운영해야 되는데 IS 계좌에 못 든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야심차게 2021년을 겨냥하고 개정할 한 개정안, 아직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 개정안이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개정안 한번 보고 12월 달에 확정되는 거 보고 여러분이 그 전에 가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선택의 기로에 쓰시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